역사를 가진 나라들은 전통의 옛스러움과 현대적인 아름다움이 함께 공존하는데요. 오늘은 그 두 가지를 모두 갖춘 나라를 찾아가 봅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오늘 여행할 나라는 화끈하게 타오르는 곳인데요. 힌트 몇 가지를 드릴게요. 첫 번째, 지표면 곳곳에서 불이 타오르는 신비한 나라. 두 번째, 1년 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 그래서 이름도 불의 땅이래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수레한 장관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카프카스와 자원의 보고 카스페와 맞닿아 있는 땅 아제르바이잔. 신의 축복을 받았다는 이 땅은 고대부터 땅속의 천연가스로 인해 365일 꺼지지 않는 불이 피어올라 불의 나라로도 불리는데요. 고대 여러 왕조들이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나라 아제르바이잔으로 떠나봅니다. 페르시아어로 아제르바이잔이 불의 땅이란 뜻인데요. 지금 아제르바이잔의 이름이죠. 자, 이곳 여행을 한마디로 말하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시간여행? 그만큼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자, 그곳에는 어떤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아제르바이잔을 대표하는 것 중 하나는 오랜 역사입니다. 수만 년 전 인류의 흔적이 남아있는 고부스탄. 이 지역에는 4만 년 전부터 바위에 새겨놓은 6천 개 이상의 뛰어난 암각화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 시대의 생활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한 이 지역은 석기시대에 사람이 살았던 세계 최고의 유적지로 알려져 있죠. 이렇듯 오랜 역사를 가진 아제르바이잔. 수도는 바쿠인데요. 바람의 도시라는 뜻의 바쿠에는 언덕을 중심으로 올드시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드시티에는 궁전과 모스크, 고대 목욕탕 등 유적들이 가득한데요. 무려 199개의 유적이 있다고 합니다.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는 골목을 걸으며 중세의 분위기에 푹 빠져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들이 찾고 기억하는 처녀의 망루입니다. 메이든 타워라고도 부르는데요. 마을 입구에 우뚝 서서 바다로부터 오는 적을 막는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유적만큼이나 아제르바이잔에 얽힌 오래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전해준 불이 시작한 나라라는 건데요. 지금도 그 불들이 가스로, 유전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죠. 야나르다흐라는 불타고 있는 산이 있는데요. 지표면을 뚫고 나오는 가스의 압력 때문에 저절로 불이 붙은 뒤 꺼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불이 곳곳에 널려 있었다고 하니 불의 나라라고 불릴만 하네요. 이렇듯 오래전부터 석유와 가스가 나오다 보니 이곳만의 특별한 목욕법이 있는데요. 나프탈란 마을에서 즐기는 원유 목욕입니다. 섭씨 40도의 뜨거운 원유에 몸을 담그면 피부 미용은 물론 질병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 이곳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경주가 있다면 아제르바이잔에는 쉐키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곳인데요. 코가서스 산맥 해발 650m에 자리한 인구 9만 명의 자그마한 도시입니다. 높은 곳에 있어 시원한 쉐키에는 왕의 여름 궁전이 있는데요. 화려한 장식을 자랑합니다. 왕의 궁전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은 카라반 사리인데요. 실크로드를 오가던 낙타 대상들이 머물던 숙소입니다. 모두 5개의 숙소가 있었지만 지금은 두 곳만 남아있는데요. 호텔로 이용되고 있어 하룻밤 머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아제르바이잔의 맛을 느껴볼까요? 이곳 국민 음식은 꼬치 요리인 코로밭입니다. 그 외에도 구탑이라는 전통 음식이 유명한데요. 얇은 전병 속에 고기와 야채를 넣고 후추와 요구르트를 곁들여 돌돌 말아 먹습니다. 그 맛 정말 궁금하시죠? 음식만큼이나 이곳 사람들이 즐기는 건 음악과 시인데요. 민속악기의 반주에 맞추어
고전시를 낭송하는 음악 뮤관입니다. 신비로운 고대와 현대가 어우러진 매력 느껴지셨나요? 한여름의 태양처럼 파운 여행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한겨울에 차가운 눈처럼 시원한 여행을 좋아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모두가 만족하는 여행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여름은 불의 나라답게 뜨겁기로 유명한데요. 이 긴 여름을 시원하게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카스피해인데요. 카스피해는 육지로 둘러싸인 세계 최대의 내륙 호수인데요. 아직 바다인지 호수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이곳 사람들의 여름 휴양지로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또 해변을 따라 자리한 호텔에서 즐기는 파티와 수영도 여름나기 1등 공신이죠. 겨울 여행은 뭐니 뭐니 해도 스키죠. 아제르바이잔에는 두 곳의 스키장이 있는데요. 매년 겨울이면 온 나라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라고 합니다. 스키 외에도 다양한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데요. 설경도 즐기고 신나는 스포츠도 즐길 수 있는 이곳. 겨울나기에 이만한 게 또 있을까요? 당신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죠. 바로 이곳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는 밤이 더 환상적입니다. 와, 야경 진짜 멋지네요.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신시가지 불바르 파크는 야경 포인트인데요. 특히 이 불바르 파크에서 바라본 불꽃 타워는 감탄사가 절로 나온대요. 불꽃 타워라 불리는 이유도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낮도 즐겁고 밤도 즐거운 나라 아제르바이잔이었습니다. 위로는 러시아, 아래로는 터키, 이란과 국경을 맞댄 세 나라.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를 코카서스라 부르는데요. 작지만 독특한 멋이 있는 코카서스 지역의 세 나라를 함께 여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세계여행 플래너 저 고은주는 다음 시간에도 또 찾아뵐게요. 안녕.